뭔가 불안한데. 자, 뭔가 불안한데. 자, 이번 경기 후디카님의 예, 루키나 그리고 무보님의 미 브롤러. 아, 네. 아! 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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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통을 지키셔야죠. 자, 경기를 어쨌든 진행을 했습니다. 양쪽 다 여성복을 갖고 있어. 여성복을 입고 있긴 해요, 양쪽 다. 일단은 미파이터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 미브롤러가 루키나. 자, 일단 옆수기는 접근하고 패버리는 그런 형식이고. 네. 자, 복귀는 오야 오오 복귀가 아 실패. 루키나 쪽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좀 볼 수가 있나요? 마르스의 에코 캐릭터 아닌가요? 마르스가 에코 캐릭터지만 마르스의 제일 큰 특징인 검끝을 제거하고 오히려 그 안정성을 부여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르스와 좀 비슷한 영상을 보지만 검끝 메커니즘이 없다 라고만 파악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편하게 인파이팅을 좀 안정적으로 좀 파이팅을 좀 펼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일단은 무버님의 그 미보 같은 캐릭터는, 네, 미 브롤러 같은 캐릭터는 일단은 패션 센스로서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줘요. 자, 날라가 줍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투수기를 KO를 시킨 건데 적의 의외로 버프를 상대 먹었어요. 네. KO 파워로서. 아! 라이브픽. 예. 할아버지가 아직도 청춘이네. 복장부터 목소리까지 아직 청춘이야. 아, 할머니 아니십니까? 할머니라고 봐야 하나요? 누가 봐도 얼굴은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머리카락이 저렇게 탈모가 온다고? 아이,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자, 무버님의 비장의 무기 미 브롤러 과연 이번 아! 스매시 어택. 앞 스매시. 자, 이번에 무버님이 상당히 조금 불리한 상황인데, 뭐 그래도 그 저 브롤러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도 있고 바로 날로 먹는 콤보도 있기 때문에 스톱을 날로 먹는. 네. 뭐 역전 자체도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리치 싸움에서 확실하게 우리 루키나가 좀 더 앞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전투를 계속해서 임해주고 있습니다. 스톱도 하나 앞서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위로 내버려주고. 아, 좋아요. 자, 들어갔는데 잡혔고 아래 던지기. 제 옆수기가 잡기 판정이라가지고 컨트롤도 막아내지는 못해요. 다만 제 기억으로는 공격 그 방어로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억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네. 안 했으니까. 아, 다만! 아, 하지만 퍼센트 앞에 장사가 없었나요? 후디카님의 루키네가 이렇게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켜주면서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캐릭터 변동 없이 그대로 갑니다. 루키나와 미 브롤러. 오, 스카이로프트. 자,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투에서는 좀 약간 실수를 좀 최대한 실수가 떴어요. 실수가 최대한 안 나왔으면 했는데 실수가 바로 나와버리네요. 저 실수가 나온 이유가 공중미피라 하면서 내려오면 절벽에 안 잡아요. 그러시죠? 네네네. 공중 회피를 하면서 급강화를 하시더래. 때문에 결벽을 못 잡고 그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아주 허무하게. 자, 패링! 하지만 잡고 아래 던지기. 자, 공중위로 완전 추가 타격을. 아, 이게 또 저게 다 잡기 판정이라는 거죠? 제 기억상으로 그렇습니다. 얘 카운터는 안 되는데 실드로는 막혀지는 그런 판정. 여울의 낚싯대 같은 판정입니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려나? 루키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칼로 압박. 무본의 미블루로께서는 오히려 근육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 복귀가 나온가요? 이거 또 힘들텐데 미블루로가 이게 복귀가 되게 약한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루키나가 좀만 멀리다가 날려버린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허무하게 속을 좀 잃어버린 경향이 좀 커요. 아, 그만 화력이 좀 있죠? 네, 포장업! 네,
퍼장아 퍼센트의 장사가 없이 일단은 또시 자 위로 누구 아 이게 리치 싸움에서 아 둘 다 아 둘 다 어떻게 잡아내긴 예, 잡아내는데 복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야죠. 잡아냈고요. 아 한 번 더 추가 공중이 공중아 저 복귀 가능할까요? 복귀 가능하지만 방해가 아 이거는 우디카님의 실수. 근데 지금 퍼센트가 좀 높기 때문에 이거 맞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아, 진짜 도발 다셨어요. 네. 도발은 뭐다? 네, 피페로지 직결이 된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무보님의 무보님의 네, 우리 미브롤러 여기서 실수 연발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번 경기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뭐 그래도 미브롤러 승리 모시 남아서 저도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 본 게 다행일지도 몰라.